네, 안녕하십니까. 1인기업가 김건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줌 화상회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줌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줌을 하신 다음에요. 로그인 하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업데이트 확인하고 되어 있죠. 업데이트 확인. 예, 업데이트 확인 들어가시면 예, 저는 업데이트 확인 을 해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최신 버전으로 세팅이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세팅이 되고 나면 자,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이 되고 예, 진행이 되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바뀐 내용은 몇 가지냐면요. 예, 바로 예,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비디오 기능에서 내 모습 수정 필터 해가지고 피부의 상태를 좀더 좋게 만들어 내는 거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두운 환경에서 맞게 조정해가지고 해상도를 높게 해줄 수 있는 거, 밝게 조절해 주는 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에는 여러분과 잡다한 소리 같은 게 컴퓨터 팬이나 그다음에 기타 입력 소리, 키보드 입력 소리 이런 게 들어갔었는데 그 배경 소음을 갖다가 제가 억제하는 그런 것이 기능이 추가됐고요. 세 번째는 배경 및 필터에서 여러분 가상 배경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가상 배경에서 뒤에 멋진 그림을 놓고 하는데 거기에 비디오 필터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필터에는 가상 배경처럼 비디오 필터에도 배경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화면이 다양하다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를 사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화상회의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반응 버튼이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예, 뭐 박수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손 드는 거그 모습이 있는데 버튼이 두 개에서 여섯 개로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화면 공유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면 공유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급 기능에 가서 보면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해 가지고 예, 실제적으로 그 파워포인트 내에 본인이 오디오가 나오면서 본인의 비디오가 나오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중지하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자, 보시면 비디오 기능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클릭하시게 되면 비디오 설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비디오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비디오 있죠. 그러면 여기에 그전에는 내 무슨 수정 필터만 있는데 요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피부를 갖다 좀 더, 예,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는 내 모습 수정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조도 환경 배경 조정.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어둡죠? 근데 예, 훨씬 밝게 보이죠? 밝게 보이니까 어때요? 조명이 굳이 예, 사용하지 않아도 조명 없이도 더 밝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디오 기능에서 여기 보시니까 배경 소음 억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해 보면은 컴퓨터 팬이 돌아온 소리나 키보드 입력 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기능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때요? 예. 벨소리를 동시에 재생하려면 별도 오디오 장치를 사용하세요. 해가지고 스피커에서 벨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배경 소음이 억제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필터 세 번에 배경 필터인데 가상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배경으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옆에 보시니까 비디오 필터라는 게 나와 있죠. 비디오 필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에 클릭하시게 되면 자, 요런 기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모습, 또 요런 것도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가보시면은 예, 캐릭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그래서 캐릭터들이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휴대폰에는 이런 카메라 기능이 있었는데 예, 줌에도 이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재미나게 화상회의를 할수 있게끔 이게 추가됐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반응 버튼 있죠? 반응 버튼이 그전에 했대요. 예, 박수하고 그 다음에 예, 찬성합니다. 여기 있는데 이네 가지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늘어났다는 거, 반응에 대해서 늘어났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예, 동영상 강의하실 때, 예, 강사님들 화면 공부 많이 하시죠? 그러면 어때요? 파워포인트 지금처럼 아까 공유한 것처럼 이렇게 공유를 해서 사용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녹화하실 때 이렇게 녹화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 공유의 기본 기능 말고 이게 고급 기능 있죠? 고급 기능에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 여기에 이 베타 버전이라고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소리 공유를 해야만이 이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 연결할 때 오디오가 들어가는 거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그래서 고급 기능에서 베타 버전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좀 바뀐 게 보이시나요? 예, 맞죠? 요게 별도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화상이 이렇게 움직여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비디오 크기 조절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디오 분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워포인트 내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비디오 기능에서 네모즈 수정 필터에서 피부에 예, 그 모공 상태를 좀 조절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명이 어두운 데서 좀 밝게 할수 있는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거, 비디오 기능이 있었고, 오디오는 배경 소음 억제하는 거, 그래서 잡다한 소리 제거, 컴퓨터 페이나 키보드 입력 소리를 줄일 수 있었고요. 배경 필터는 비디오 필터를 통해서 배경화면이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반응 버튼 6개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화면 공유인데 고급 기능에서, 고급에서 파워포인트 가상 배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만약 촬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줌 활용을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좀더 줌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십니다. 예, 많이 도움 되시고요.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